미국에서 나오는 언론을 봤을 때 중동 뉴스가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여기를 이해하지 못하면 세계를 이해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뭐 경제적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에 있어서도 헛발질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중동은 석유가 있거든요. 그렇죠. 세계에서 가장 싸우고 있는 곳. 신과 함께 주말 특집 중동을 이해해야 세계를 이해한다. 중세 특집 2부가 시작됐습니다. 자, 1부에 이어서 우리 MBC 박정욱 PD님과 함께 아주 흥미로운, 흥미진진한 아라비안 나이트를 아라비안 나이트를 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아라비안 나이트 혹시 가보셨습니까? 우리 박정욱 PD님? 아라비안 나이트를 가본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나이트를 얘기하는 거 지금 나이트. 나이트 PD님이 있나 보네요. 무슨 클럽 가봤냐는 뜻이에요? 예, 부평감이 있잖아요. 부평이 그래요? 안 가보셨어요? 다들 뭐 이렇게 나 혼자 이렇게 나쁜 사람 만들고 그래요. 그걸 어떻게 가봅니까 제가. 아, 너무들 하시네. 그것도 부평까지. 밤에는 공부하는 거야. 주경 야동 몰라요? 밤에 하여튼 아람 이야기. 일단 매불쇼 저기 저 불금쇼 할 때 다녔을 거야. 왜냐면 그 누적 갱생 특집이라서 그런 거 많이 가봐야 방송 소재가 나. 그런 거지. 예, 네, 정 대표 뭐 방송을 위해서 좀 예 다녀왔습니다. 네, 그런 거지. 그렇게 가겠습니다. 네. 자, 우리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서 중동을 반드시 이해해야 되는데 중동 이야기 지난 1편에 이제 뭐 민족이라는 아주 예. 거대한 얘기도 좀 저희가 해봤고요. 국경이 어떻게 나눠지게 되는가. 상상력의 공동체다 이거 아니야.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아랍 이야기하다 잠시 저희가 쉬었는데 아랍 이야기를 우리가 했던 이유가 중동이 왜 그렇게 국경선들이 나눠져 있고 나눠져 있는 것 때문에 싸운다는 이야기를 하다가 했는데 결국은 아랍의 여러 민족들 중에 이란 친구들은 이란에 다 살고 터키 친구들은 터키에 사니까 그거 가지고 싸울 일은 없는데 아랍인들은 아랍이라는 나라가 커다랗게 하나 있으면 딱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나라들끼리 쪼개져 있어서 그래서 문제인 것 같다는 추측까지 배운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은 한 민족이랑 비슷한 운명이네. 같은 민족인데 여러 나라로 쪼개져 있는 바람에 서로 통일하려고 싸우는 건가요? 그런 생각을 하는 아랍인들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심지어는 최근에 있었던 IS 기억하시죠? 네. IS의 1차적인 이상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아랍 세계 통일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같은 아랍 제국을 만들겠다는 거죠. 칼리파가 지배한 통치한. 이 이상이 언제 나왔냐면 시작은 사실 그렇습니다. 이제 영국이 1차 대전 때 저 터키 맞서 싸우라고 중동에 가서 중동 부족들을 갖다가 막 그 부추기면서 사실은 중동의 하심 가문에 터키 무너지면 아랍의 나라를 세워줄 게라고 얘기를 할 때 하심가가 이해했던 것은 모든 전 지금의 그 아랍 지역 북아프리카는 좀 어려웠고요. 이집트가 별개의 정체성을 좀 가지고 있어서 강한 지도자도 있었고 나머지 이 중동의 전체 지역을 다 하나의 왕국 거대한 나의 왕국으로 주겠다는 의미로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오케이를 한 겁니다. 실제로는 달랐고 그 뒤에 나오는 건 막 국경선을 나눈 다음에 각각 각 나라를 갖다가 그 하심과의 아들들을 잠시라도 앉혔습니다. 오늘날 요르단 국왕이 그 하심과의 아들이 이어받은 왕국이고요. 이라크도 그랬습니다. 시리아도 잠깐 그렇다가 프랑스한테 쫓겨났고 쫓겨난 왕이 이라크에 가서 국왕을 했습니다. 근데 이라크, 요르단 다 왕국이었고요. 이집트도 왕국이었습니다. 다른 가문이 파르쿠 왕정이었는데 왕들이 아랍 세계의 왕들이 지배하던 시절에 사우디는 별개의 사우드 가문이 정복을 해서 만든 별개의 단위라 좀 다른 얘기였는데 아, 사우드가 가문 이름이에요? 가문 이름입니다. 그래서 아라비아의 사우드가 만든 나라가 사우디 아라비아입니다. 예. 네. 그 지금도 그 사우드 가문이 계속 지배하고 맞습니다. 있어요? 맞습니다. 심지어는 진짜 현재 사우디 아라비아를 만든 왕의 아들들이 사우드가 이제 죽으면서 형제 간의 왕위를 두고 싸울 것을 걱정해서 아들들을 다 모아서 죽기 전에 맹세를 시킵니다. 내 앞에서 맹세해. 형제 간의 왕위를 물려주겠다고. 그래서 그렇게 합니다. 근데 첫째는 잠깐 하다가 뭐 싸움이 났는데 그 이후로도 계속 물려받아서 그 동생들이 계속 물려받는 형태로 워낙 아들이 첫째와 막내의 나이 차이는 엄청났기 때문에 아 같은 세대예요? 네. 같은 학렬이에요? 네. 같은 학렬이지만 아. 네. 그 왕이 살면서 본인이 20대에 난 아들과
저 60대인 아들 뭐 다 있었을 거 아닙니까? 본인 이렇게. 잘못이네. 네, 그렇죠. 계속 얻으면서 그 나온 그 아들들이 물려받으면서 최근까지 있다가 현재 국왕도 그 왕의 아들입니다. 근데 이 국왕이 드디어 너무 다 노쇠해져 버렸기 때문에 끊겠다고 결정을 하죠. 그리고 야심차게 자기 아들에게 물려줍니다. 그 세 번째 항렬, 원래 사우디아라비아를 세운 이 사우두 국왕, 태조 사우두 국왕의 손자. 예, 손자. 손자가 MBS라고 불리는 사람이에요. 네. 무하마드 빈 살만. 그게 처음이에요? 그렇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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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처음입니다. 근데 누, 큰 아들의 아들이에요? 아니면 막내 아들의 아들이에요? 아니요, 지금 현재 국왕의, 이제 그 뒤에 밑에 동생도 와. 있는데, 자기 동생도 잘라버리고, 자기 아들에게 물려줍니다. 와, 그래도 빈 살만 완전 개탔네. 그렇죠. 근데 그랬더니 빈 살만 입장에서는 어떠한 상황이, 갑자기 사우디로 좀 빠졌습니다. 아빠 나이스. 재밌어요. 네, 그렇죠. 빈 살만이 왕이 되기로 결정돼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 아들들로 자기의 그 삼촌 학렬에서 이어져 가기 때문에 어떤 삼촌의 아들이 될지도 알 수 없었는데 갑자기 자기가 되니까, 그래서 무하마드 빈 살만은 젊은 시절에 자기가 왕이 될 거라는 생각을 못하고 아마도 막 살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젊어요. 네, 지금도 젊은데 지금도, 더 젊었을 지금도 때 상당히 젊어요. 네, 거의 왜 이제 뭐 재벌가 재벌 3세들 뭐 4세들 좀 말썽 일으키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런 형태처럼 좀 막 살았던 것 같습니다. 막나니까요. 네, 문제가 많았고 심지어 이제 뭐 그런 적이 있었답니다. 어떤 관료에게 왕자로서 청탁을 했죠. 그때 이제 왕이 될 거나 지금 왕세자가 아니었던 시절에 청탁을 했는데 그 관료가 아마 강직한 관료였던 것 같습니다.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왕자지만 법대로 하겠습니다. 당신 청탁을 들어줄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소포로 그 관료에게 총알을 보냈다고 합니다. 죽어 뭐 이거죠. 그냥 아무튼 그런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표현돼서 그 아랍어로 어떻게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미스터 총탄입니다. 그래서 별명이 총탄. 네. 네. 총알을 보냈다 그래서 미스터 총알이 블랙 블랙. 네, 예, 미스터 블릿이라고 영어로는 표현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그런 별명으로도 불리던 시절이 있었듯이 기질이 그렇게 좀 약간 만만치 않은 사람이었는데 이게 어디서 발휘가 됐냐면. 왕세자가 된 다음에 적이 많잖아요. 네. 제가 왕이 될 게 아니었는데 왜 제가 물려받아라고 생각할 만한 사람들을 갖다가 일부는 재산을 왕창 다 뺏기고요. 이제 막 거의 아마 어느 방에다 잡아 가둬두고 총들이 되고 그 사람들을 무장해제 시켰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산도 헌납하게 하고. 네, 그렇죠. 그래서 정리를 한번 했습니다. 적이 될 만한 세력들을 이미 왕세자 시절에 한번 제압을 다 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죠. 이제 아버지는 이제 나이 들어서 물러날 것 같고 실제로는 거의 국왕 대리자로서 실권을 행사하면서 사우디의 미래를 건설하는 일을 그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비판적인 언론인 카슈쿠지를 터키에서 살해를 했죠. 기억하시죠? 카슈쿠지. 네네네. 네, 그것도 심지어는 터키에 있는 사우디 대사관에 뭐 무슨 서류를 띄러 들어갔다가 거기서 살해당한 거죠. 네. 이제 그걸 이제 빈살만이 뒤에서 시킨 거다라고 해서 전 세계 외교적인 문제가 됐는데 빈살만은 나는 모르는 일이고 걔네들이 한 거다 그래서 오히려 그 사람들만 처형시키고 자기는 지금 손을 탈탈 털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네. 오히려 가슈쿠지 아들을 불러다가 궁정에서 불러 위로하고 뭐 이런 쇼잉을 했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제 그렇게 사우디는 좀 별개의 단위였고요. 사우디는 그래서 나름의 어떤 정체성이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여기 섞여 있지 않고 사우디 왕국의 사우드 가문에 충성하는 사람들이 만든 나라입니다. 사우디는. 사우디아라비아. 근데 그 위가 문제인 거예요. 위가 혼란스럽게 섞이다 보니 제국주의자들이 만들어놓은 국경을 다 철폐하고 아랍인들끼리 뭉치자라는 대의가 굉장히 인기를 끌던 시절이 있습니다. 1950년대, 1960년대였습니다. 이때 이 대의를 이끌던 지도자가 이집트의 나세르, 가말 압델 나세르라는 이집트 대통령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거의 아랍 민족의 태양 뭐 이런 말로 불렸죠 그 당시에는. 나세르가 그렇게 잘 나가던 시절에 예, 그 아랍 민족주의가 전 아랍 세계를 갖다가 막 강타했어요. 그러니까 아랍인들이 아랍 곳곳에서 그래서 이제 쿠데타가 일어나서 왕정이 무너졌습니다. 이집트 자체도 나세르 자체도 쿠데타 세력을 다시 또 축출하고 본인이 집권을 한 거고 이라크에서도 이후에 또 왕정을 무너뜨리고 공화정이 세워졌습니다. 그 이제 그 공화정 이후에 이어진 게 사담 후세인이 집권한 바트당 집권이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그 왕정들이 하나하나 무너집니다. 이걸 불안하게 쳐다보던 나라가 어딜까요? 사우디입니다. 왕정이니까요. 왕정들이 중동에서 무너지는 것들을 불안하게 쳐다봅니다. 사우디는 그래서 아랍민족주의와 반대로 갑니다. 이슬람주의로 갑니다. 중동 전체에 아랍인들, 아랍어를 쓰는 그 세계의 두 가지 어떤 커다란 이념이 막 붙었는데 하나가 아랍민족주의였고요. 하나는 이슬람주의였습니다.
좀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민족주의는 뭘까요, 그러면? 민족주의가 뭘까요? 민족끼리 뭉쳐서 나라 만들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요, 이제 이거 어려운 질문인데 이거 위험한데 할까 말까 하다가 하겠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민족주의자였을까요, 아니었을까요? 민족주의자라고 볼 만한 건 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냥 아니, 애국... 우리 민족을 위해서 싸웠으니 민족주의자의 범위 아니에요? 왕을 위해서 싸운 거 아닙니까? 아주 핵심이 근접한 제가 예, 정프로님 뭘 아시고 계십니다. 아. 야, 우리 민족이 만들고 세우고 인정한 왕조의 왕인데 그게 같은 거 아니에요? 이렇습니다. 이 대답을 하려면 네. 그 임진왜란이 끝난 다음에 네. 혹은 임진왜란 전에 이순신 장군께서 살아계셨다면 살아계신 상황에서 조선의 백성들 민초들이 봉기를 일으켜서 왕을 몰아내고 아 이제 저 압제하고 무능한 조선 왕조를 뒤집었고 우리끼리 나라를 만들자라는 반란이 일어났을 때 이순신 장군의 행동이 어떠했을까를 보면 만약에 그가 국왕을 위해서 왕을 위해서 싸웠다면은 왕당파입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고 그 민초들의 편에 섰으면 오늘날의 개념에서 민족주의자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그때를 함부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이순신 장군 때는 그런 개념조차가 없었으니까 무리한 적용이었음을 여기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순신 장군의 그 가진 생각이나 행동이나 뭐 나타난 것들을 봤을 땐 이분이 근대에 계셨으면 훌륭한 민족주의자가 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왕조보다 백성에게 충성하셨을 가능성이 높은 분이십니다. 근데 무슨 제가 말한 건 뭐냐면 왕당파와 민족주의자를 가른 건 프랑스 혁명 때 딱 그랬어요. 나눠서 이제 왕의 목을 친 다음에도 계속 싸움이 일어나죠. 왕당파와 민족주의자가 싸운 겁니다. 그게 전 유럽을 가른 두 가지 전쟁의 형태였습니다. 나폴레옹 전쟁 이후에도 왕을 옹호하는 세력과 혁명 혹은 내지는 어떤 민족주의를 옹호하는 세력이 각 나라가 다 갈라집니다. 민족주의는 뭘 전제하는 이념이냐면 맞습니다. 같은 민족끼리 모여서 좋은 나라를 만들자라는 이념인데 그때 전제는 그 민족들은 평등한 존재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인도에 카스트 제도가 있으면 거기는 인도 민족주의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카스트 제도의 다른 계급에 있는 사람들은 상층 계급은 하층 계급을 자기가 동일한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럼 민족이 그러네. 되지 않습니다. 나는 상놈을 난 저들하고 같지 않아 라고 생각했죠. 저 상껏들 막 이렇게 하대했잖아요. 그러니까 조선 민족주의는 없는 거예요. 없는 겁니다. 신라 민족주의도 없고 육두품 성골 진골인데 무슨 맞습니다. 민족주의냐? 귀족들은 평민이나 천민하고 본인이 같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 개념에서 민족주의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럼 한 번도 한민족인 적이 없네요. 근데 그게 민족하고 민족주의가 다른 겁니다. 와, 민족은 있는 거. 봐봐 오늘 열지 말랬잖아 내가. 민족은 있습니다. 근데 민족주의라는 건 이즘이 내셔널. 이즘이잖아요. 이즘은 주인데 이념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 성리학 조선 중기 후기 이 성리학자들 머릿속엔 우린 소중화라고 생각했습니다. 중화의 일부인 이 어떤 본인들이 상상한 공동체에 충성을 하고 있었지 이 민초들을 같은 레벨에 놓고 이들을 위해서 우리 민족에게 충성한다는 개념은 되게 약했습니다. 그러니까 상하이에서 독립운동을 하신 분들은 다 민족주의자들입니다. 그들은 다시 조선 왕정을 복구시킬 생각도 없었고 민족주의가 충성하는 존재는 구체적인 개인이 아닙니다. 왕이나 어떤 왕조나 이런 게 아니고요. 추상적인 조국이라는 존재입니다. 마더랜드 조국입니다. 네. 개인에 충성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봉지 그 연상작용을 일으키는 그 아 예, 예. 넘어가겠습니다. 조국 얘기하는데 개 네. 예, 그건 넘어가겠습니다. 예. 여기서 말하는 조국이라는 존재하에 사는 모여 사는 사람들은 평등한 나와 평등한 민족이란 같은 동질된 민족이라는 존재하에 서로 평등한 존재입니다. 예, 이건 뭐 재산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적어도 인간됨이라는 점에서 평등한 존재다라는 게 전제가 돼야 돼요. 네. 예, 그러니까 소위 이 봉건적인 문화에서 나타날 수 없는 이념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러네요. 그 민족주의를 그러니까 로마 민족주의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로마 민족주의 없죠. 네? 네. 없잖아요. 네. 그것도 그저 다 이 신분제 다 그러니까. 아 그럼 그렇게 느껴지네요. 민족주의는 근대적인 현상입니다. 그런데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아시아가 특이한 건 사실은 유럽이나 중동에 비해서는 근대의 민족주의에 가까운 감정들이 일찌감치 있었어요. 양반들 중에서도 우리가 중국이나 일본과 다르고 왕이 백성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해야 된다라는 이념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원형민족주의라고 부르는데요. 그런 감정이 다른 지역보다 원형민족주의가 굉장히 강한 근대의 민족주의로 전환이 굉장히 쉬운 형태에 있었던 게 동아시아입니다. 굉장히 균질적이고 그 구성원들이 오랫동안 그 땅에서 계속 그 조상들이 같은 언어를 쓰면서 살았기 때문에 요 한중일은 아까 말한 유럽이나 중동하고 다른 어떤 것이 없습니다. 뭐가 없냐? 종교 전쟁이 없습니다. 종교로 개인을 구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정체성을 나는 누구지를 말을 할 때 그 지역 사람들은 난 어떤 종교를 가진 사람이야가 정체성의 이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동아시아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런 게 없는 동아시아가 사실은 낙후돼서 유럽의 식민지도 됐다가 뭐 하여튼 뭐 일본은 좀 달랐습니다만 하여튼 유럽보다 후발주자였잖아요 한참. 서양보다. 근데 2차 대전 이후에 이렇게 빠른 속도로 서구 선진국들을 따라잡은 지역은 동아시아가 유일합니다. 그게 그쵸? 혹시 우리가 그런 특이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더 가능했을 수 있다?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적어도 중동을 보면 아주 쉬운데요. 유럽도 그 정체성이 황인대기까지 몇백 년간 아주 비참할 정도의 싸움을 전쟁을 벌였고요. 중동은 오늘 그러고 있습니다. 오늘날 그 어떤 혼란스러운 상황이 뭐 남미나 아프리카에서도 계속 나타나죠. 동아시아만 민족국가라는 것이 쉽게 전환이 됐고 민족국가가 아닌 상태에서 민족국가로의 전환이 쉬웠고 그 이전의 상태도 오늘날의 민족국가와 굉장히 가까운 어떤 형태의 모습을 띠고 있었고 일단 전환된 다음에는 굉장히 빠르게 통합을 이뤄서 엄청난 에너지를 발산하면서 빠른 발전은 일어나갔죠. 이 네. 지역만 특이하게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그러니까 세계에 보면 그 지역만 특이하게 나타나는 현상들이 몇 가지 있어요. 어떻게 보면 반대로 해서 특별히 폐쇄적이고 다른 이질적인 요소를 받아들이는 걸 싫어하고 근데 나쁜 점도 많은데 그런 것 때문에 반대로 보면은 그 지역이 굉장히 빠르게 발달한 건 분명합니다. 민족국가라는 게 왜 위력을 발휘했냐면 유럽이 그렇게 전쟁을 통해서 일단 같은 정체성이 모인 사람들끼리 나라를 만들어 놓고 나니까 갑자기 전 세계 어느 지역보다 강한 나라들이 되는 거예요. 순식간에 당시 강호였던 중동의 제국이나 중국 같은 거대한 제국들을 압도하는 힘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다른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갖냐? 우리도 유럽처럼 민족국가를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들이 막 일어나요. 20세기, 19세기 후반부터. 민족국가를 만들고 나니까 저 나라는 강해지네. 중동에서 제일 먼저 그 생각을 한 건 아랍인들이 아니라 터키인들이었습니다. 오스만 제국의 젊은 지식인들은 우리도 이렇게 막 섞여 사니까 아랍인도 섞여 살고 무슨 기독교인도 섞여 살고 우리가 이렇게 어떤 힘을 못 발휘한다. 근데 저렇게 영국인, 프랑스인 뭐 이런 식으로 네덜란드인 이렇게 뭉친 저들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막 발전하지 않느냐. 우리도 터키인 위주로 나라를 새로 바꿔보자 라는 생각을 가지고 바꾸자는 막 운동들이 안에서부터 일어납니다. 뭐 민족국가가 쉽게 되진 않습니다. 어디도. 왜냐면 너무 그 상황이 복잡하기 때문에. 근데 동아시아만큼은 민족국가를 만들겠다라고 하면 왕만 무너뜨리면 다 쉽게 전환이 되는 거예요. 그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장단점이 다 있으나 그 폐쇄적이고 어떻게 보면 열린 사회가 안 된다라는 우리 안에 답답함은 있습니다. 덜 개방적이고 네. 하지만 지금까지 봤을 땐 적어도 그 어디보다 일단 시작하면 되게 빠르게 발전을 이루는 건 전 세계가 놀랄 만큼 세 나라가 다 보여준 그래서 통합이 그만큼 중요하다. 어떤 이 민족적인으로 단위 뭉치는 게 아마도 역사상 서양 서유럽에서 개발한 발명품 중에 가장 인기가 있고 가장 어떤 그 효과가 있었다 많은 인류의 역사에 영향력을 미쳤다라고 하는 건 제가 보기에 그 민족 국가입니다. 개념. 네. 민족 국가라는 걸 그들이 발명한 거. 근데 동아시아는 크게 발명할 필요가 없었던 원래. 예. 네. 거의 그 형태가 완성 직전의 단계에 있었고 다만 그런 이념이죠. 그래서 신분 제도를 철폐하는 그 왕정을 무너뜨리는 것 하나만 하면은 그 나머지 문제는 저절로 해결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박정욱 PD님 오늘 집에는 가실 거잖아요. 예, 네, 가야죠. 네. 보내 주십시오. 그러면 아까 어디서 그런 게냐면 말문 튀었어. 예, 사우디아라비아가 그 위에 있는 나라들이 막 뭔가 좀 문제들이 생길 때 괜히 불안해했었다. 그 얘기가 하다가 이제 이렇게 좀 넘어갔거든요. 민족주의에 대한 네. 얘기를 하면서 아랍민족주의 얘기를 하면서. 네. 근데 아랍민족주의로 돌아가겠습니다. 네. 아랍민족주의는 그런 대의는 있었습니다. 나라는 다 갈라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뭐 이집트가 있었고 뭐 이라크가 있었고 시리아가 있었고 다 갈라져 있는 상태에서. 아랍 민족주의를 딱 이제 제창하고 나왔을 때 열광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그때는 나라가 형성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왜 이라크인이어야 되지? 내가 왜 시리아인인지 의문을 표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나세르가 뭘 했냐면 이제 소위 2차 중동 전쟁이라고 일컬어지는 수에즈 전쟁이라는 걸 치렀습니다. 수에즈 운하라는 거 아시죠? 네. 이제 이집트와 저 이제 아시아 대륙 사이에 있는 그 을을 관통하는 어떤 좁은 공간의 운하를 파서 유럽에서 인도 쪽으로 인도양으로 나갈 수 있는 대서양에서 인도양으로 연결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통로입니다. 네. 그게 없다면 아프리카를 삥 돌아서 가야 돼요. 그 고기를 연결하는데 이것을 어느 나라 사람이 건설했냐면 건설의 주역은 프랑스 사람입니다. 프랑스 정부가 돈을 대줘서 아무튼 프랑스에서 세운 회사가 네. 그 일을 했습니다. 나중에 그 지분을 영국이 샀습니다. 그래서 영국과 프랑스가 아무튼 공동 관리 체제하에 있었던 것이 수에즈 운하 주식회사입니다. 네. 근데 수에즈 운하는 어느 나라 땅 영토냐면요, 명백히 이집트 겁니다. 근데 돈을 다 거기서 가져가는 겁니다. 저 프랑스와 영국에서. 싫잖아요. 민자 운하였네요. 아, 그렇죠. 나세르가 집권을 한 이후에 네. 수에즈 운하 국유화를 합니다. 강제로? 네, 강제로. 근데 이제 뺏는 건 아니고요. 일방적으로 뺏는 건 뺏는 거지만 돈은 지불을 하겠다는 거였습니다. 요금 지불을 조정? 우리가 다 가져가고 거기에 대한 우리 그 돈을 다 쳐서 줄게. 우리가 그 주식을 다 사서 너희들한테 줄게. 왜냐면 황금하늘을 낳는 거위였기 때문에 그럴 생각이 네네네. 없었습니다. 돈뿐만이 아니라 지정학적으로 되게 중요한 것이어서 그걸 장악하느냐 아니냐가 어떻게 보면 전략적으로도 영국과 프랑스에게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그 국유화를 선언하고 이제 추진하자마자 영국과 프랑스가 참을 수가 없어서 그 당시 신생 이스라엘과 손을 잡고 이집트를 칩니다. 이스라엘은 그때 이제 이스라엘과 붙어있던 시나이 반도를 공격해서 점령을 하고 그 다음에 영국과 프랑스는 북동부를 공격을 해서 장악을 합니다. 네. 수에즈 운하를 장악합니다. 나세르가 맞서 싸웁니다. 전 국민들에게 라디오 방송을 호소하면서 그 맞서 싸울 것을 호소합니다. 그러니까 하다못해 10대 소년들까지도 물맷돌 가지고 나옵니다. 그들이 총을 가지고 막 공수부대가 내려오는 그 상황에서 물맷돌로도 맞섭니다. 그렇게 엄청난 희생을 치러가면서 저항을 합니다. 요 상황에 미국이 개입합니다. 당시는 어떤 상황이 1950년대가 알겠지만 한국전쟁 끝나고 전 세계는 미소 양측으로 냉전. 막 냉전시대로 급속히 양분되던 때예요. 그러니까 한 나라라도 우리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미국과 소련이 서로 혈안이 돼 있는데 소련은 여기서 이집트를 지지한다고 선언을 합니다. 근데 미국의 동맹국인 영국과 프랑스가 그 난리를 치면서 전 중동 지역의 민심이 소련으로 돌아서게 생긴 겁니다. 미국이 이게 이대로 뒀다가는 손해가 막심하거든요. 그래서 경고하죠. 너희 그랬다가는 강력한 제재를 하겠다. 영국과 너 지금 니들이 아직도 세계를 주름잡는 제국주의 강대국인 줄 아냐? 영국과 프랑스한테 경고해요. 빨리 물러가라. 물러가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그래서 소련조차도 우리 그러면 핵무기를 써서라도 개입할 수도 있어라는 막 그 위협 신호를 영국에 보냅니다. 그래서 군대를 결국은 철수시키죠. 전투에서는 한 번도 못 이겼습니다. 이집트가. 근데 역사상 내내 자신들을 괴롭히고 항상 지배했던 저 서구 유럽 제국주의 국가들을 처음으로 물리친 겁니다. 결과적으로 저들이 우리 땅 우리 것을 뺏으려 했으나 우리가 다시 찾았고 저들은 물러간 겁니다. 희생을 치르고 그 나세르가 전 아랍 지역의 이집트를 넘어서 아랍 지역의 영웅으로 떠오르는 겁니다. 슈퍼 히어로가 됩니다. 그야말로 나세르가 영웅으로 떠오르고 나세르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난 이집트만의 영웅이 아니라 전 아랍을 단결시켜서 아랍을 발전시키고 기독교 문명권에 있는 저 열강들에게 휩쓸리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 그때 이 대의를 본받아서 시리아에서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집권을 하는 게 오늘날에도 집권 정당인 바트당입니다. 근데 이 초기 바트당 이 순회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나세르에게 현혹된 거예요. 그 이념이 너무 멋있고. 그래서 어느 날 자기들끼리 꽁짝꽁짝 협의를 해서 나세르를 찾아가서 우리 나라를 합칩시다 이런 겁니다. 시리아랑요? 시리아가요. 그래서 나세르 입장에서 가만히 있는데 시리아를 들고 찾아온 겁니다. 바치겠다고. 그런 일이 실제로 있어서 2년간 이집트와 시리아가 통합이 됩니다. 그때는 계속 신호를 보냅니다. 야 이라크 너희도 뭉쳐. 민족과 언어와 종교가 같아요? 이슬람이라는 건 같고요. 일단 네. 아랍 민족이라는 것으로 뭉칠 수 있으니까 언어가. 근데 이집트가 나세르가 나오기 전까지 이집트인들도 나름 정체성과 자존심이 강해서 지난 화에서 김동완 소장님이 이집트인은 다르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다르고 정체성도 달랐어요. 우린 이집트인이라는 생각이 되게 강했는데 갑자기 나세르가 이집트인이라기보다는 우리는 아랍인이라는 정체성을
내세우고 싶. 왜냐하면 이집트의 지도자로 머물고 싶지 않았거든요. 나스르의 야망이 큰 사람이었습니다. 대동아 공영권이네. 네, 그렇죠. 그 전 아랍 세계의 지도자가 되고 싶었던 겁니다. 아랍 민족주의를 들고 나오고 거기에 매료된 시리아 정부 순회들이 찾아왔는데, 그래서 2년간 같은 나라를 유지했는데 문제가 뭐냐면 대등하게 어떤 아랍 민족주의라는 이념을 구현하는 게 아니라 시리아인들이 이집트에 명령을 받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속국이 됐구나. 네. 시들이 쿠데타를 일으켜갖고 어렵게 그 바트당 입장에서 혁명을 일으켜갖고 만들었더니 갖다 바친 셈이 되는 거죠. 그래서 2년 만에 다시 쿠데타가 일어나서 그 뒤집습니다. 이집트와 거리를 두고 독립국가 시리아가 탄생합니다. 쉽게 그냥 1950년대의 중동은 그렇게 들썩들썩했어요. 아랍민족주의로. 당시에 이 중동의 커다란 문제는 뭐였냐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질적인 존재잖아요. 외부에서 이민을 와서 세운 나라고 종교도 다르고 다른 민족이 들어와서 나라를 만들었더니 그 고통을 누가 받냐면 아무튼 자신들과 같은 민족인 팔레스타인에 살던 아랍인들이 받는 거거든요. 무슬림들이. 그래서 같은 아랍 형제로서 이것을 가만두고 볼 수 없다라는 생각이 널리 퍼지고요. 이 대의에 당연히 나세르가 앞장을 섭니다. 그래서 나세르가 이스라엘로부터 팔레스타인을 해방시키겠다 하면서 그게 아랍 민족주의의 아주 중요한 과제가 되죠. 해방시키겠다면서 힘을 모읍니다. 그 명분으로 어떤 리더 역할도 하면서 실제로 막 군사력, 군비 투자를 해서 군사력을 많이 키우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랍 민족주의가 같이 막 끌어오를 때 그 사람들은 곧 머지않아 저 나세르가 앞장서서 이스라엘로 쳐들어가서 우리 팔레스타인을 해방시키고 유대인들을 다 저 홍해바다에 빠뜨려 죽일 거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말이 공공연하게 있었고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대의였고 그 당시만 해도 뭐 지금도 뭐 일부 국가들은 그렇습니다만 중동의 아랍 국가들 세계 지도에는 이스라엘이 표기가 되지 않았습니다. 불법 점유한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란 국가가 아예 지명이 표기가 되지 않았어요. 이란 가서 내가 세계 지도 사면 거긴 이스라엘이란 국가가 없어요? 네, 뭐 지금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그 시절까지는 그랬습니다. 네, 아랍인들은 당시 뭐 이라크나 이집트나 뭐 시리아나 다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사실은 이제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국가로 인정받지 않고 언제든지 수도 적은데 홍해바다에 저렇게 막 쓸어버리겠다고 하는 위협이 공공연히 들리니 되게 불안한 상태였죠. 뭐 그렇겠죠. 그런데 세계를 놀라게 할 만한 이스라엘인들조차도 놀라고 아랍인들은 대충격에 빠지는 어떠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게 3차 중동전쟁, 다른 말로 6.1 전쟁입니다. 전쟁을 벌일 것처럼 시작을 한 거는 아랍인이고 나세르인데 이대로 있다간 전쟁이 날 것 같은 어떤 위기감을 느낀 이스라엘이 선제 공격을 해버립니다. 기습적으로. 그리고 단 6일 만에 이집트와 시리아와 요르단의 군대를 완전히 박살내버립니다. 거의 그 각 카이로와 무슨 다마스쿠스 수도 그 코앞까지 다 진격을 해버려요. 물론 점령할 만한 힘은 없죠. 이스라엘 군대 병력도 적고. 하지만 기습 공격으로 너무 효율적으로 싸워서 일방적인 싸움이 돼서 6일 만에 항복을 받아버리니까 아랍인들이 충격에 빠집니다. 지금까지 믿고 따랐던 저 나세르가 너무 약한 거예요. 아랍 민족주의가 대단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 조그만 이스라엘이 너무 허무하게 깨지는 걸 목격한 겁니다. 그렇지. 그리고 아랍 민족주의가 아주 단숨에 주가가 떨어져 버립니다. 폭락을 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아랍 민족주의를 붙들고는 우리 더 갈 수가 없어. 이게 1967년입니다. 네. 아랍 민족주의 임상시험에서 실패한 거야. 근데 아랍 고등학교 통이었지 나세르가. 그런 거예요. 근데 서울에서 전화가 오는데 네가 통이가 그래가지고 옥상에서 한 번 붙었는데 조그만 애가 깼게. 조그만 애가 센 거였죠. 너무 센 거였죠. 그리고 나서는 아랍인들이 밑에서부터 다른 기운이 막 스물스물 올라옵니다. 그 전부터 있었습니다. 네? 그게 이슬람주의입니다. 다른 말로는 이슬람 근본주의. 요 언어 이슬람 근본주의와 이슬람주의는 같은 것일 수도 있고 다른 것일 수도 있습니다. 뭐 이슬람 원리주의 뭐 다 그러니까 아랍 민족주의와 이슬람주의는 다른 결로 봐야 돼요. 완전히 다릅니다. 이제 아랍 민족주의라는 건 아랍 민족이라는 대의에 충성하는 겁니다. 각 국가의 경계도 넘어서죠. 이슬람주의라는 건 이슬람 근본주의와 이슬람주의는
구분을 하자면 굳이 뭐 쓰는 사람마다 다르겠습니다만 저는 이슬람주의라는 말을 주로 쓰겠습니다. 뭐냐면 이슬람이라는 종교를 정치 이념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이슬람주의라고 정의를 내리겠습니다. 네. 다양하게 써서요. 근데 뭐 정치적 이슬람 뭐 이런 말도 쓰는데 아무튼 이 이슬람주의를 따르는 사람들이 힘을 얻기 시작합니다. 그 전부터 있었던 운동이지만 힘을 받기 시작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네. 야 아랍 민족주의로 안 돼. 잘못된 거고 이슬람 본류로 돌아가자. 우리 조상들이 알라의 명령대로 살았던 그 시절에 얼마나 좋았냐. 그렇죠. 얼마나 거대한 제국을 이뤘는지 아까 지도로도 보셨잖아요 우리가. 예. 지난 화에서 우리 전체 그 북아프리카 유럽까지 정복했던 그 그렇지. 지도를 보셨잖아요. 저 보시면 알겠지만 저 거대한 저 주로 저 이제 8세기 왼쪽의 지도인데요. 예언자 무함마드가 7세기 중반 정도에 이 이슬람을 주창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불과 저거는 100년 만에. 한 8세기 중반 정도 무려 한 100년 만에 짧은 시간 내에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제국을 이뤘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돌아가고 싶을 만 하겠네. 하겠죠. 네. 아랍인들이 갖고 있는 종교가 이슬람이잖아요. 이슬람 믿는 분들을 그 동네에서 모으면 아랍과 비스무리하지는 않아요? 그건 차이가 좀 있나요? 즉 이게 그 왜 이슬람주의와 아랍 민족주의는 말씀하신 대로 아랍인들이 많이 겹치죠. 근데 이슬람주의는 그걸 넘어섭니다. 민족의 경계를 넘어서는 거라 뭔가 종교적으로 물론 이제 시아파야 이슬람주의가 혁명을 통해서 만든 나라가 오늘날 이란입니다. 호메이니가 집권을 한 신정주의가 이슬람 혁명입니다. 그것도 이슬람주의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날 터키의 대통령인 에르도안 대통령도 이슬람주의자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강력한 이슬람주의자입니다. 그건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내려 이야기 있습니다. 그거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설득된 포인트가 얼핏 공감이 잘 안 가서 마치 북한에서 뭔가 일이 잘 안 풀릴 때 고구려 문화를 받아들이자 내지는 고구려의 전통을 받아들이자 고분에 막 벽화도 그리고 그래야 우리가 이 예전에 고구려 땅이 얼마나 넓었니 다시 그때 영화를 찾을 수 있다고 하면 그렇다고 생각해요? 아랍인들이 만든 제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정도로 크고요. 아랍인들에게서 시작된 이슬람은 전 세계에서 어마어마하게 퍼져 있는 엄청난 거대한 규모의 종교입니다. 아프리카와 저 뭐 동남아시아까지 가서 굉장히 많은 이들이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자부심을 가질만 합니다. 아까 정프로님 말씀대로 이란은 페르시아 제국이었습니다. 옛날에 그 막 로마가 두려워하던 페르시아 제국이었습니다. 왕년에 전 세계를 휘어잡았던 어떤 것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유대인들이 또 나름 그 자부심 선택받은 민족입니다. 신에게. 그렇지. 거기도. 네. 선택받은 민족입니다. 특별히 그래서 본인들은 더 머리도 우수하고 뭐 이렇다고 생각하잖아요. 유대인들은. 각각의 어떤 그 근거와 그 자부심을 타협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나름 본인들이 가장 세계에서 대단한 어떤 뭔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독재 국가들이 그런 우리 민족이 왕년 역사에서 얼마나 잘 나갔는지를 갖다가 내세우면서 현재 독재를 정당화하는 인용으로 씁니다. 중국이 그렇습니다. 중국도요. 그 중화민족의 영광 왕년에 우리가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갔던 민족이고 전 세계에서 가장 찬란한 문명을 가진 민족이야라는 게 서구적인 민주주의보다 더 유익한 것이고 우월한 것이다 라는 말로 국민들을 설득하는 겁니다. 나치도 뭐 그랬던 거 네, 맞아요. 네, 근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중동도 20세기 들어서 특히 이제 전후에 근대화를 시작했고 대한민국도 근대화를 시작한 걸 비교해보면 근대화를 했더니 독재가 만연하고 어떤 위기가 발생을 합니다. 정통성의 위기가 발생을 할 때 한국인들은 그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더 나은 근대화를 하자. 지금까지를 갖다 부정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더 나은 게 민주주의다. 그 더 나은 근대화를 모델로 경쟁시키면서 채택하고 더 발전을 이어온 반면에 중동에서 그 나세르라든지 이 근대화 세력들이 내세웠던 한계에 부딪히니 이 사람들은 무력하게 깨지는 걸 보면서 너희가 내세운 그 아랍민족주의 대의를 믿고 독재 권력을 참아왔더니 내세운 건 이렇게 좀 허무한 결과다. 패배다. 그럼 우리가 왜 너희의 독재를 계속 인정해줘야 되라는 민심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다고 독재 권력이 어느 날 내가 저기서 한번 졌으니까 순순히 물러날게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군부 독재는 더 강력하게 억압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 대의가 비전이 약해진 다음에 억압은 그냥 억압이에요. 그럼 뭐가 설득력을 갖느냐?
저항하는 운동에 저것이 아니라 다른 비전을 내세우면서 저항하는 운동이 설득력을 갖습니다. 근데 중동인들은 역사에서 찾았다는 거죠. 우리가 저 조상들이 알라의 명령대로 순종했을 때 아주 단시간 만에 세계 최강의 제국을 이뤘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우리가 알라의 말씀으로 본연의 말씀으로 돌아가면 다시 세계 최강 대국이 될 거야 라는 비전이 그 포인트가 설득이 된다는 거예요? 됩니다. 아, 그 팔만대장경 같은 건데. 근데 이게 그게 돼요? 너 몽고군한테 저렇게 당하고 있으면 우리는 불심으로 이겨보자 이게 된다는 거예요? 왜 되는지를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중동 국가만이 특이한 전 세계에서 나타나지 않는 어떤 모습을 택하고 있는데요. 중동의 특이함이라는 건 특히 아랍인들은 그 특이함이 뭐냐면 아랍 국가라는 게요. 국가보다 아랍인들은 이슬람이란 종교를 먼저 만들었어요. 종교 공동체가 먼저였던 조직입니다. 이 종교 공동체가 그러니까 어느 날 이 세상에 입지했던 신흥 종교가 생긴 겁니다. 7세기에 7세기 중반에 신흥 종교가 생겨서 이 사람들이 막 모였는데 그 전에도 국가는 있었고 아, 그렇죠. 네. 국가는 없었죠. 아랍 국가라는 건 유목민들이 유목민들이 막 흩어져 살았죠. 저 위에 페르시아 제국 사산조 페르시아가 있었고 동쪽엔 비잔틴 제국이 있었습니다. 네. 말고 여기 이제 빈 사막 지역에 이 유목민들이 생겨서 다른 부족을 정복하기 시작합니다. 부족을 하나하나 정복하다가 힘이 커지니까 사산조 페르시아를 정복하고 심지어는 이제 나중에 더 나가서 북아프리카를 정복하고 사산조 페르시아를 정복하면서 갑자기 제국을 정복해 버리니까 나라가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그때까지 헷갈리는 겁니다. 국가가 없었기 때문에 이 나라를 어떻게 움직여? 지금까지 종교 공동체로 움직이는 원리는 종교적인 어떤 원리에서 움직이거든요. 신도들은 같은 동등한 형제고 알라 앞에서 동등한 형제고 그 다음에 이 예언자 무함마드의 후계자인 칼리파의 말씀을 예언자의 말씀처럼 따르면서 우리가 그의 지도를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하자. 그래서 그 당시 이슬람 제국의 지도자의 제1번 임무는 뭐냐면 무슬림들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호할 것. 신앙생활을 하려면 외적과 이교도의 침입으로부터 지켜줘야 되고 그 다음에 그들이 먹고 살 수 있어야 되니까 신앙생활을 할 거 아니에요. 그것을 지키는 게 아주 오랜 이슬람 제국의 가장 첫 임무였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 초기 칼리파처럼 경건하지 않은 자 술탄들이 지배를 하더라도 그 두 가지 이교도들로부터 지켜주고 자신들이 그게 먹고 살 수 있으면서 신앙생활 바른 무슬림으로서 알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신앙생활을 보호해주면 그가 비록 방탕한 생활을 하는 군주라도 좀 봐줘요. 그냥 인정해주는 게 대체로 순위파 이슬람 아랍 지역 이슬람 지역의 어떤 전통이었습니다. 아무튼 첫 번째 두 번째가 못하면 그거는 지도자 자기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갈아버려야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교도와 손을 잡았다. 이러면 이제 정통성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관점에서 봤을 때 오늘날의 중동을 보니 사우디 같은 경우는 이교도인 미국과 손을 잡았지 않습니까? 안 되겠네. 그렇죠. 안 되겠네. 이슬람주의자들 눈에는 그런 것들이 용납할 수 없는 행태로 보이는 겁니다. 네, 그리고 저 나세르나 저 세력들도 보면 알라의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라 서구에서 갖고 온 무슨 공화정을 들여와서 뭐 그들의 제도를 따라가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저 따위로 하니까 나라가 이 꼴이지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럼 우리가 다시 어떻게 하면 강해져? 알라의 말씀대로 가야지. 꾸란에 적혀 있는 대로. 네, 그 꾸란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게 통하는 건 한 번도 종교와 국가가 분리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종교 공동체가 국가를 만드는 바람에 분리될 기회가 없었어요. 비교를 어떻게 할 거냐면 유럽이랑 해볼게요. 로마는 기독교 국가가 됐지만 로마라는 나라는 기독교가 있기 전부터 있었어요. 그냥 있었고 나중에 4세기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그냥 필요에 의해서 기독교를 채택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들어온 거죠. 그러니 로마 국가에 대한 정체성과 충성심과 제도와 그러니까 기독교 국가가 된 다음에도 로마는 원래 그 전부터 있었던 로마 법이라는 걸 따르죠. 국가를 통치하고 운영하는 법은 따로 있었고 교회법이 나중에 따로 운영됩니다. 영향을 주고받긴 하지만 그것들이 네. 아랍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처음부터 종교의 계율이 국가의 법을 규정하고 나중에 만들어진 법도 거기서 파생돼야지만 가능한 거죠. 물론 이제 제국을 다스리다 보니까 그걸로만은 부족하니까 페르시아 제국의 어떤 제도나 뭐 관습이나 이런 것들을 받아들입니다만 네네. 법이나 이런 것들을 해석하고 적용하고 제도를 계속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다 종교가 개입합니다. 네. 우리들 입장에서는 사실
대부분 꽤 많은 사람들이 야, 저 종교랑 정치를 아직도 분리 못하는 조금은 이제 뒤떨어진 사람들로 인식하기가 쉬운데 그럴 수밖에 없는 나름의 역사적인 이유가 좀 있는 거군요. 예, 네, 그쪽은. 알겠습니다. 우리 저 박정 PD님과 함께 지금 네. 아, 이 중동 계속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우리 김 프로님은 좀 많이 좀 오늘 숙연해지셨네요. 아니 저는 원래 이쪽에 좀 관심이 많았거든. 네. 솔직히 제가 제일 약한 부분이더라고. 아, 중동 쪽이. 뭐, 네, 왜냐면 뭐 두바이 같은데 아부다비 같은데 출장을 한 두어 번 가봤는데 네. 사실 그 아부다비 저 아랍 세계에서 두바이는 그 아랍도 아니에요. 약간 조속한 표현으로 아, 변방이죠 변방. 양뭐 있잖아. 양. 뭐 그런 취급을 받아요. 그리고 완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는 진짜 뭐 정체성 다 버린 것처럼 보이거든. 네, 거기 가면 뭐 술도 먹을 수 있고 막. 일종의 약간 해방구 같은 그런 분위기야. 그러니까 그 지역에 출장을 가봤지만 아, 실제로는 사우디도 안 가봤고 뭐 쿠웨이트 뭐 이란 이라크 한 번도 안 가봤기 때문에 아, 이 사람들은 도대체 지금 얘기한 것 중에서 아 그래서 그랬구만. 그러니까 나라의 관점을 종교와 또 무슨 민족의 관점이 막 혼재돼 있다 보니까 아, 외신을 봐도 이게 IS 국가라는 게 저 내가 볼 때는 완전히 진짜 이상한 사람들, 완전 반인륜적인 그건데 왜 저 사람들이 원래는 되게 만나면 착한 사람들 많거든 중동 사람 무슬림들. 맞아요. 근데 거기에 막 열광하는 이유가 뭘까 나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이런 이 역사적인 거를 모르니까. 네네네. 하나하나 지금 네. 저희가 풀고 있습니다. 기초 없이 막 미분적분 하려니까 안 되는 거지. 어떻게 좀 이제 우리 기초는 좀 많이 공부한 걸까요, 우리 PD님 어떻습니까? 예, 조금 좀 나왔어. 난 그러면 사우디는 또 어쩌자고 그런 미국에 붙어서 그 분위기 뻔히 알면서 그랬는지. 왜 그랬을까? 미국은 또 사우디 어떡하라고 또 그렇게 만들었는지 등등도 배워야 하겠으나 오늘 이제 저희가 다음 시간에 또 우리 남은 궁금증들을 좀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정 PD님 공 많이 하셨네요 이쪽. 중동에 납치됐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아니 이게 원래 이게 아랍 이건 전공은 아니잖아요. 취미가 좀 깊으셨다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우리의 또 이어지는 궁금증들 같이 또 해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야, 중동에 납치됐다 돌아온 것 같아요. 이건 현재 있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네. 자 함께 해 주신 우리 MC 박정욱 PD님 대단히 고맙습니다.